한국어 읽기. 한국어. 한글 읽기. 한번. 한국어 읽기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한국어 읽기 방법. 첫 번째, 1 플러스 2. 두 번째, 1 플러스 2 플러스 1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, 자, 1은 자음, 2는 모음. 쉽게 생각하면, 1은 자음이고 2는 모음입니다. 그래서 1 플러스 2, 1 플러스 2, 1의 방법이 있는데, 우선 1 플러스 2의 방법을 얘기한다면, 기본적으로 지금 1, 이게 자음이고, 2, 이게 모음입니다. 이 자음 중에서는 쌍기역,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가, 고, 나, 너.
우어. 야, 이 맞네. 아, 야, 이 정도 갖고 너또 띠라무 베 빼서 소의 좌좌 치코 도표 후이 정도가 그1 플러스 2 자음과 모음 형태로 되는 형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많은 조합이 생기는 1 플러스 2 플러스 1은 뭐냐? 이렇게 하고 다시 1이 하나 더 해서 3개가 해석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거에 예를 든다면 여기서 강의 꿀 강의 꿀
8. 이런 정도의 표현. 강, 꿀, 람, 돌, 땅, 람, 물, 방, 빵, 솥, 잇, 왕, 절, 쪽, 창, 콩, 탈, 풀, 활. 이렇게. 자, 여기에서 또한 가지. 1 플러스 2 플러스 1에서 이글 받침 이글 이것이 받침입니다. 받침. 받치다. 받침. 이글. 이글. 이금 수요일 예. 그리고 받침, 덧받침.
이 정도로 한국어 읽기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세요. 열심히 공부하세요.